와, 이제 드디어 여름이 찾아왔는데요. 이 여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바로 부안입니다. 이 부안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 과연 저는 어디를 갔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고! 지금 부안에 찾아간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변산 마실길인데요. 왜 변산 마실길을 가야 하느냐? 이 변산 마실길에 지금 샤스타 데이지가 어마어마하게 피어 있습니다. 불락지가 있는 곳은 변산 마실길 1길과 2길인데요. 먼저 1길은 새만금 방조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른 아침에 찾아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나무 사이사이로 빗떨어져서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산 마실 1길을 가실 거면 아침 일찍 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정말 샤스타 데이지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넓은 것은 아니지만 임팩트는 정말 확실하게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한다면 초록색과 이 샤스타 데이지의 흰색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계곡과 샤스타 데이지가 어우러져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 이 밑에서 사진을 찍고 위에까지는 올라가 보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위로, 계단 위로 올라가시면 쭉 가다 보면 또 샤스타 데이지가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셔서 사진을 찍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제가 찾은 이 1길의 꿀팁입니다. 변산 마실길 2길의 특징은 바다와 함께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도 엄청나게 넓진 않습니다. 한 언덕에만 가득 샤스타 데이지가 피어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파란색과 하얀색과 초록색과 이 색감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길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덕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사진 찍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렇지만 변산 마실 이 길은 조금 걸어서 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멀진 않은데 경사가 있는 곳을 계속 걷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걸으면 샤스타 데이지가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변산 마실 이 길에 찾아가야 할 시간대는 일몰 해 떨어질 때 샤스타 데이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물때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이 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그 모양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밑에 암석에 이끼들까지 끼어 있어서 각도를 잘 잡으면 이 뒤에 이끼까지 어우러지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어요. 꼭 이 물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때와 일몰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 변산 마실 이 길을 가실 때는 물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일몰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마실 길 두 코스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핫플레이스라 무조건 아침 일찍 오는 게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샤스타 데이지를 잔뜩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는 바로 줄포 생태공원인데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도 가면은 샤스타 데이지가 정말 한아름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사람과 함께 샤스타 데이지를 찍기에는 조금은 불편하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변산 마실길에서 볼 수 없었던 양귀비도 볼 수 있고 해서 저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또한 갯벌이기 때문에 이 물이 빠졌을 때 가면은 드넓은 갯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여기는 습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배도 탈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초록초록함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이 줄포 갯벌 생태습지였는데요. 정말 나는 사람 많은 게 싫다, 하지만 이 샤스타 데이지는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줄포 갯벌 생태습지로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또 이 부안에 온다면 머스트, 꼭 해야만 하는, 꼭 가봐야만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채석강입니다. 저도 채석강은 이번이 처음인데 와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암석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웅장하고 이 밑에 드러난 이끼들과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약간 위대하다, 아름답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이 채석강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동굴샷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었던 포인트인데요, 부안에 와서는 솔직히 여기서 사진 안 찍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하수를 합성해주는 앱이 있어서 그것과 합성하면 정말 실루엣샷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기 때문에 꼭 여기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을 때 알고 계시죠? 바깥을 포커스를 맞춰줘야 이 화면이 실루엣샷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진 찍기 전에 이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안에 동굴샷을 또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대불사에 있는 동굴 포인트인데요, 이 대불사에서 오른쪽으로 보다 보면은 변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깔아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 데크 다리를 건너서 그대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들어갈 때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여기도 역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만 걸으면 엄청나게 큰 바위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 큰 동굴이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굴은 정말 깊기 때문에 뭐 불을 피우면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연기가 솟아나온다고 할 정도로 깊은 굴인데요, 여기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실루엣샷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안에 와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실루엣 동굴샷도 좋지만 이 바위굴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찍지 않은 동굴샷을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는 부안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일출을 보려고 갔었는데요, 개화도에 있는 일출은 이 반영샷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대로 된 반영샷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다리에서도 충분히 일출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일출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일출이 잘 보이는 날에는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반영샷의 아름다움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개화도 일출입니다. 또한 이 개화도는 간척지기 때문에 정말 드라이브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이제 막 모내기를 하고 별을 심고 있어갖고 초록초록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드넓게 시야에 걸리지 않게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화도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찾아온 이 여름에 저는 부안을 함께 가봤는데요, 아직 샤스타 데이지는 제가 볼 땐 한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딱 맞는 샤스타 데이지를 즐길 수 있는 부안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